무하! 안녕하세요. 무사시로입니다. 오늘 제가 냉장고 컴프레셔를 가지고 왔어요. 냉장고 컴프레셔를 자작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시간도 좀 아깝고 관련 지식도 없고 그래서 기성품으로 파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셔를 자작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MA72 LJDP 모터 4분의 1 마력 냉장고부터요. LG 제품이고요. 탱크 용량은 6리터로 엄청나게 큰 에어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한 요 정도 되는 좀 조만한 4리터 정도 되는 에어 탱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 제가 구입한 곳에서는 요 크기밖에 없어서 큰 거를 구입을 했고요. 냉장고 컴프레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예, 아파트에서도 쓸 수 있는 굉장히 조용한 소음입니다. 일단 제가 전에도 컴프레셔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용 컴프레셔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진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옆집에 들리는 그런 소음들 때문에 아무래도 진동이 주변 아랫집이나 옆집에 전달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일리스 컴프레셔보다는 냉장고 컴프레셔가 진동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간단한 구조랑 가동시켰을 때 소음 그리고 기존에 제가 썼던 오일리스 컴프레셔인 궁극 컴프레셔와 소음 비교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셔를 다시 장만하면서 몇 가지 준비한 에어 도색 관련 용품들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좀 영상이 좀 길어지겠네요. 자, 냉장고 컴프레셔 하면은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예, 오일 관리하기가 좀 귀찮고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소모되는 오일은 보통 모형 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냉장고 오일을 한 번에 채울 때 꽉꽉 채워 넣는다,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는다든지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꽉 차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양은 적어도 돼요. 대신에 양이 적으면 자주 채워줘야겠죠. 그러면은 꽉 채워 있는 게 좋으냐 조금 채워 있는 게 좋으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오일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왕복 동식을 하는 피스톤이 젖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오일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냉장고용 오일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원래는 냉장고 컴프레셔에는 냉장고 컴프레셔용 전용 오일을 넣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냉장고에 쓸 건 아니잖아요, 이 컴프레셔를. 모형용으로 그냥 공기를 뿜어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작 컴프레셔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더 좋은 거는 자동차용 디젤 엔진 오일이다 라는 겁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냄새도 적고 또 무슨 장점이 있다고 했지? 소음도 더 적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오일을 충전을 할 거고요. 지금은 한 번도 충전을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오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돌아가고 이 오일은 어떻게 넣느냐 여기를 통해서 오일을 공급하는 거예요. 처음 요거를 사면은 여기는 오일이 이제 넘치지 말라고 뚜껑이 처음에 덮여 있지만은 사용하실 때는 요 뚜껑을 빼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기 흡입구 동시에 오일 주입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네,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어요. 사실 이게 사실 모형용 컴프레셔라면은 처음부터 8분의 1인치짜리 규격으로 요 규격으로 나왔을 텐데 공업용 컴프레셔 완제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풀사이즈라고 불러야 되나요? 풀사이즈 퀵 커넥터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요거 따로 구입했고 자, 요 니플, 예, 요 카플러도 따로 구매를 해서 이걸 합치고 다시 요거를 결합해서 이 짝에 퀵으로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빠지죠? 예, 그러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뺄 때는 또 이제 간단하게 퀵으로 빼는 이렇게 용도로 쓰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밑에 쪽에는 고무 발받침이 있어서 진동 흡수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약간 문어발식이라서 뾱뾱 거리기도 합니다. 게이지는 8바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8바부터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 짝에 전원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 이쪽으로 이제 물이 차면은 물 빼는 곳. 요거는 이제 스테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요 안쪽에 녹이 쓸 수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녹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오래 써보니까는 녹물이 도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분 필터를 이중으로 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다만 이게 오일이 들어있는 컴프레셔이기 때문에 가끔씩 오일이 튈 수가 있는데 오일이 많으면 그 부분에서도 요 디젤 오일이 장점인 게 이 디젤 오일이 아무래도 점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덜 튼다고 해요. 냉장고 컴프레셔 오일은 디젤 오일에 비해서 점도가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튄다고 합니다. 그럼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스위치를 이렇게 내리면 작동을 하고요. 자, 요 정도 소음입니다. 예. 탱크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차는 속도는, 아비 차는 속도는 조금 4리터보다는 느릴 거예요. 벌써 2바가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끌 때는 이렇게 칙 소리 나죠. 예, 이거는 압력이 다 차도 이런 소리가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중급 컴프레셔고요. 이쪽은 냉장고 컴프레셔입니다. 아마 오일리스 컴프레셔 중에는 이게 아마 제일 조용할 거예요. 자, 여기 탱크 용량부터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모형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고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그동안 엄청나게 잘 사용했어요. 진짜 불만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파트에서 모형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조용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냉장고 컴프레셔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이게 훨씬 비싸요. 지금 이게 완제품인데도 훨씬 쌉니다. 크기도 요 정도면은 꽤 큰 거지만은 제가 감당을 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더라고. 어차피 책상 밑에 있는 거니까. 소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궁극도 이거 연결을 하고 이것도 공평하게 빼겠습니다. 궁극 먼저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 정도 소음. 네. 자, 냉장고 컴프레셔. 요 정도 소음.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가 동일한 조건에서 봐야 되거든요. 요 마이크 있죠. 요 마이크를 지향성 마이크를 이 한가운 이쪽에다 쏜다는 거는 굉장히 수음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궁극 먼저. 요거는 열어놨습니다. 지금 둘 다. 네, 요 정도 소음이고. 자, 냉장고 컴프레셔. 네, 요 정도. 같이 틀어볼게요. 자, 궁극. 궁극 소리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궁극을 꺼볼게요. 자, 냉장고 컴프레셔. 가장 큰 차이점 소리, 지금 제 바로 앞에서 들었을 때는 제 느낌은 어떠냐면은 소리는 냉장고 컴프레셔가 조금 더 조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소리 자체는 어떤 윗집 아랫집 옆집에 지장을 줄 만한 소음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조용한 컴프레셔이기 때문에. 다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동입니다. 예. 궁극 컴프레셔가 이 오일리스 컴프레셔 중에 진동이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꽤나 느껴져요, 지금 상태. 네, 요것도 궁극 컴프레셔도 마찬가지로 고무 발받침이 있어서 이것도 압력을 흡수하는, 이중으로 압력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책상을 만져보면은 꽤나 진동이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예, 냉장고 컴프레셔는요, 소음은 어느 정도 들리지만 이 주파수, 소리의 주파수가 좀 높아요. 진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잔진동이 물론 있지만 진동 자체가 세지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 아파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컴프레셔를 처음 켰을 때 0바에서 8바까지 공기가 차는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소리가 꽤 조용하고요.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이 정도 소음이면 꽤나 쓸만하죠. 네,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네. 2시건 4시건 상관없어요. 자, 2분 34초 정도 걸렸고요. 자, 바로 에어를 쏴서 자 6박까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바로 쏴서 지금 레귤레이터는 1.5바 정도에서 맞춰놨고 계속 쏘고 6바가 되는 순간 시간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속적으로 공기를 얼마나 썼을 때 재충전이 시작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1분 8초 정도 썼죠, 연속으로. 자, 이번에는 6바에서 8바까지 올라가는데 몇 초나 걸릴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색을 하면서 계속 쓰다가 다시 재충전되는 그 속도를 보는 거예요. 네, 41초, 42초 정도 걸렸네요. 예, 요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예, 새벽 2시 19분. 예, 아무 부담 없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소음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요번에 컴프레셔를 바꾸면서 새로 구입한 부속품들, 그러니까 액세서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분 필터예요. 오일이 있는 컴프레셔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분 필터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썼던 거는 궁극 컴프레셔랑 같은 회사의 모델인 궁극 수분 필터 겸 레귤레이터 요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더 압력을 쉽게 조절을 해주는 레귤레이터. 1차적으로 수분이라든지 유분을 필터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저가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믿업지가 못해서, 그리고 또 제가 컴프레셔를 바꿨으니까 궁극 컴프레셔는 좀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팔 때 요걸 세트로 드리기 위해서 또 필요를 했고요. 그래서 파카 코리아에서 제조한 모델 되겠습니다. 언박싱을 좀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그 냉장고 컴프레셔를 쓸 때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필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요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레귤레이터 기능도 같이 있는 거고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조인트. 또 이게 또 모형용으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규격이. 그래서 모형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8분의 1인치 나사선을 쓰는데 이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조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구입을 했고요. 에어호스. 이게 모형용이기 때문에 8분의 1인치짜리 규격입니다. 스파맥스 제품이고요. 스파맥스 에어호스가 다른 회사 제품보다 좋은 게 가볍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워서 손에 들고 있을 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려면은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레귤레이터가 들어가는 부분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1차에서 5마이크로미터, 두 번째에서 1마이크로미터까지 여과가 됩니다. 이 수분 필터는 유분 필터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써 있을 거예요, 설명서가. 고무 패킹을 연결을 하고 이쪽으로 나갈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단단하게 연결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 되겠습니다. 이쪽 뒤쪽 구멍도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 막혀있는 니플이에요. 막혀있죠?
육각 렌치로 조이면 됩니다. 자, 에어브러쉬 거치대입니다. 예. 스파맥스 제품이고요. 이렇게 걸어서 쓰면 되는 제품입니다. 요게 참 요 두 개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브러쉬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는 거고, 이렇게 눌러서 거치를 해도 되겠습니다. 총 4개가 거치가 가능한 제품이고, 레귤레이터 장착형을 구입을 했어요. 요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요게 지금 튀어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딱 맞지가 않는데, 요거는 추후에 잘라내든지 새로운 부속품을 구입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어차피 이거 나사 조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다른 이렇게 벽에 박아놓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 연결을 해서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수분 필터 3개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주력으로 쓰는 게 에어브러쉬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궁극 수분 필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궁극 컴프레셔를 구입을 하면은 주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요 궁극 수분 필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성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분 필터링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좋은데 좀 무거워요. 아무래도 쇠다 보니 스틸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스파맥스 수분 필터를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공기 조절, 이것처럼 공기 조절을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콤보이를 쓰기 때문에 공기 조절은 이쪽에서도 가능하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나 이 공기 조절 밸브는 거의 안 쓰더라고요. 뭐 쓰시는 분들은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레귤레이터를 바로 옆에다 놓고 공기를 이제 섬세하게 조절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미니 수분 필터인데, 있으면은 수분 필터 역할도 하고 무엇보다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수분 필터를 안 쓰고 이렇게 선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쓸 수는 있지만, 이제 그립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수분 필터를 좀 저렴한 거라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훨씬 그립감이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수분 필터를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프로콤보이 3개 전부 각각 장착하기 위해서 3개를 구입을 했고요. 퀵 카플러입니다. 퀵 카플러. 호스에 들어가는 카플러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 숯 카플러, 에어브러쉬에 직접 연결되는 거는 에어브러쉬 수만큼 3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마찬가지 스파맥스 제품이고요. 연결을 하면은 요거는 에어브러쉬에 이렇게, 에어브러쉬 이 호스를 하나만 쓸 거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해서 수분 필터를 각각 준비를 하고, 여기에 숯 카플러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에어브러쉬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것만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분 필터와 호스를 하나만 쓰면서 에어브러쉬만 교체하는 방법은, 에어브러쉬만 요런 식으로 교체해서 예,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존에 이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돈이 아무래도 적게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립감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여기서 요 연결되는 카플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그립감이 안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 임시로 연결되는 부분일 때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자꾸 만지면요, 에어가 조금씩 셉니다. 만질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수분 필터랑 에어브러쉬를 직접 연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자, 그런데 이쪽도 퀵 카플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공기가 미세하게 축축 셀 수가 있어요. 요런 것까지 걱정이 되시면은 분배기를 이용해서 호스 자체를 여러 개를 이용하셔야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냉장고 컴프레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일반 컴프레셔와 비교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궁극 컴프레셔는 일반 오일리스 컴프레셔 중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컴프레셔와 에어브러쉬 용품도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